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에어포스원 페일 바닐라 제품 리뷰를 좀할 건데, 산 지는 좀 됐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산 거니까, 산 지는 좀 됐는데, 그동안 이제 안 신었다가, 가을 돼서 이제 좀 신으려고 꺼내는 건데, 뭐 꺼내는 김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신발. 보시는 것처럼 주얼소시 제품인데 언뜻 보면 좀 평범해 보이는 신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나이키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제품인데, 나이키에서 만든 제품들 중에 뭐 콜라보나 뭐 특별한 기념 모델들 같은 경우에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는 디테일들이 각자 따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발 자체에서 의미도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나 하는 신발들이 있는데, 일단 이 제품은 디테일들이 일관성이 있어서 실제로 보면은 이 신발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든 느낌이고요. 지금 리셀 가격이 일부 사이즈 같은 경우는 발매가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리뷰 보시고서 에어포스 원 로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구매하셔도 뭐 절대 후회 안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6년 에어포스 원 미드 제품에 주얼 수시를 사용했던 나이키가 1997년 에어포스 원 로우 제품에도 처음으로 이 주얼 스우시를 사용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걸 기념하는 25주년 기념 모델이고요. 이 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 주얼 스우시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탁한 느낌입니다. 탁한 미색의 주얼 스우시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오래된 듯한 빈티지한 느낌을 살렸고, 그리고 미드솔을 보시면은 에이징된 듯한 미색을 사용을 해서 미드솔 역시도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한 느낌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 크랙이 있는 가죽을 사용해서 이 역시도 시간이 지난 듯한 느낌을 제대로 살렸고요. 그리고 인솔을 보시면은 예전 제품을 연상시키는 주황색 스우시와 새 제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신어서 벗겨진 듯한 느낌의 인쇄를 함으로써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한 느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솔의 로우 같은 경우에 좀 보시면은 다른 제품하고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텐데, 지금 여기에는 에어 로고가 없습니다. 에어포스 1 같은 경우는 에어가 장착된 신발인데, 이 제품 인솔에는 에어 로고가 없는 좀 특별한 인솔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 안쪽에 사용된 패브릭 소재 역시도 약간 보풀이라는 듯한 느낌이라서, 이 신발은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디테일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한 느낌을 일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어포스 1 로우를 상징하는 백포스 어퍼를 사용을 해서 다른 디테일들이 좀더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 보면 굉장히 좀잘 만든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그 듀브레 장식이 없고요. 그리고 앞쪽에 새끼 숱이가 있는데 이 새끼 숱이 역시도 바른 듯한 미색이 사용이 됐습니다. 에어포스 원 제품들 중에 주얼 숱이에 거부감 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만족하실 제품 같은데, 사이즈 선택하실 때는 발볼 없는 분들은 정 사이즈 신으면 맞고요. 그리고 발볼 넓은 분들은 반업 정도, 그리고 발볼 넓고 발등 높은 분들은 1업 정도 선택하시면 편하고 예쁘게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차 영상 같이 붙여 놓을 거니까요. 그거 보시고서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it by the bonfire, velvet that drapes over the sky. Talk under the stars, wonder what life be like on Mars. Watch her. Champagne and make many mistakes that will keep you awake late at night, but no.